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제주 4.3.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연극 바람의 소리가 제주에서 막이 오릅니다. 결국 마음으로 정말 진혼의 무대를 만들자,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일본 연극 초청 공연 바람의 소리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은 제1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얼마 전 제작진은 제주 공연을 앞둔 극단 달오름의 연극 연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저마다 의상과 분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연극 바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명이 넘는 배우와 스태프까지 30여 명의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본이 좀 특이하네요. 이번 연극을 위해 제1동포와 일본인들도 협력해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올해 19년째가 됩니다. 2005년에 고도의 여명이라는 4.3을 다룬 작품으로 창단을 하고 우리 동포 배우하고 일본 배우가 있습니다. 동포들의 역사, 우리 제일 조선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제 고향과 본토와의 관계, 그런 걸 주로 해왔습니다. 제1동포들과 현지 일본인들과 함께 시작을 극단 한다는 극단 달오름은 창단부터 현재까지 우리 동포들의 뿌리와 삶을 다룬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동포들은 물론 일본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누굴까,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사는 게 맞을까, 항상 그 고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좀 따라다니네요. 그래서 특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 전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밤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으면 해서 이름을 달오름이라고도 짓고 일관하게 뭐 민족극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래 호크다. 연극 바람의 소리는 제1동포 2세의 소설가 김창생의 소설 바람 목소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삼을 피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쌍둥이 자매 설아와 동화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기 싫은 어린 자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복장은 제주의 복장을 갖추고 일본어로 연극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설아하고 동화의 오사카 어몽이다. 예. 어머니. 이 작품에서 설아 동화는 그 주인공 그 자매로 나옵니다. 쌍둥이 자매예요. 이 둘이가 그 제주도에서 사삼을 그 도망간 그 오사카에 도망간 쌍둥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방 냄새가 났는데. 아방은 이 때. 어떤 냄새다? 꼬린데 숨 안 쉬어질 것 같아. 동화가 오나라를 했단 じゃないのかい? 기우구나. 동화 방구구나. 아사고한마데 마다 시간가 あるからね. 뭐 스코시 메모리나. 예. 어머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은 못 해봤어도 그 아픔을 저도 제주도가 고향인 만큼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이 모부 가장이 니혼노 가꾸 이끄요 나타가라테 혼의노 주이마데 니혼신 나타가 어머니라고 해사주 어머니
배우들은 한국어는 물론 제주어까지 배워가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여기 오사카 맞아? 완전 제주도 아니? 어, 토색이 대가리. 저 도색이 배려봐. 언제미 제주도 가질 건고. ユンシチュンという役なんですけども、主人公の双子のソラトンワの母親とジェジュ島であの大親友なんですけども、その双子が大阪に渡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母親の代わりに双子を育てるという役です。 知り合いのチェジュ道の先輩に教え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稽古場に来ていただいたり、家に行ったりして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あとは、ドラマをたくさん見たんですけども、僕たちのブルースというドラマを見て、イントネーションなどを覚えました。だからこの袖から出てきて、もうここら辺だけでしか芝居ができなかったら、 드디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주인공 설아가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듯 온몸으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추는 춤은 이제 부모님을 계속 못 뵙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제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설아 동아가 오사카에서 겪어온 인생의 역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함축한 그런 한 해의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私は在日3世なんですけれども 今回の演劇は日本の国籍の人や韓国籍の方みんなで作り上げていて、私もそのチェジュ道に対してチェジュ道のこういう歴史に対していろんな思いがありますし、チェジュ道から渡ってきて在日になった私たちの先祖もいろんな苦労をして、でも同じ気持ちで日本という地で民族を守りながら生きている人がいたということをチェジュ道の人に分かっ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 연습이 모두 끝나고 배우들은 저마다 의상과 물건들을 정리하는데요. 소품 하나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추억이 묻어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에 쓰는 그것들은 제 집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 제일 동포들 1세들이, 2세들이 그렇게 집에서 상을 올리고 하던 거라, 그거 하나만 갖고 그 약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거지만 그 사람의 삶이니까 그 물건들을 쓴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이 고민하면서 차곡차곡 그렇게 뭐 준비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는 배우와 스태프. 4.3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고, 설아와 동아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보낸 긴긴 밤이 서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모으는 것처럼 작품을 제주도 분들 앞에 올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4.3 때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바치고 싶고, 그러나 일본에서 이제 국적 문제 때문에 고향 땅인데도 한국에 입국을 못해서 억울하게 일본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일 동포 1세, 2세 분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 싶다, 그 일념입니다. 바람의 소리! 제주에서 와!